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박수 치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엘 찬양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고 회중석에 계신 모든 분들도 큰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드리도록 저희가 격려하는 박수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석 목사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군중앙교회에 다섯 개의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찬양대가 오늘 귀한 자리를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은 마이크가 평시랑 다르네요. 근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눈을 감고 들으면 청년이 부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뜨고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들이 이야 이렇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눈 감고 들어도 놀라고 눈 뜨고 들으면 더 깜짝 놀라는 이렇게 한 찬양대 베테랑들 아니십니까? 우리 찬양대만 열심히 연하셨던 귀한이들 그들의 영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음악을 뛰어넘는 영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KVMCF 우리 신앙의 베테랑들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기도의 용사들 또 말씀의 용사들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그 용사들을 또 복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3용사, 30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사도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돼서 보냄을 받았다. 내가 군인이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또 젊은 날 군인이 됐던 이들은 내가 생도가 됐던 것, 내가 군인이 되었던 것, 이 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랴 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던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복종하기 위해 예수의 사랑에 복종하기 위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을 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짜인 것 같아. 그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많이 퍼져 있었는데 눈물로써 기도하며 당신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 어떻게 생각했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나쁜 녀석들아 내가 그 교회를 위해 이 젊음을 이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들 앞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나는 예수님의 부름 따라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휘관에게 군인들이 충성하면서 나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바울은 나의 주인 나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되는 것 간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호흡을 잇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인이 평화를 위해서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적들이 늘 있게 되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평화를 지키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평화를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어떤 위로는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위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알지 못해서 그래. 당신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남편들이 뭐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화가 날 때는 그걸 어떻게 당신이 아냐? 나아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때로는 장성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잃어버림의 그 일들이 있죠. 환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 장성한 아들의 그 죽음과 그 비명과 그 애통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피 흘림을 보시는 그 가운데 그 고통을 다 느끼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연약함과 또 사랑하는 일 잃어버리는 그 아픔, 그 죽음을 다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참된 위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하시지만 어디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새 육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산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을 통해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 이분들이 아픈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구나. 그 죽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품는 성도지만 제 마음속으로 또 실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참, 당신한 표현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존경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아니고요. 그가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그 연배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나이듦과 병듦과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 연약한 자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며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과 더 아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베테랑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나를 지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키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 천국 가운데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 사명과 부르심과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로 일어서고 오늘도 예배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늘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군중학교에 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자녀들을 통해 소망이 있는 것은, 새벽 예술과 같은 청년들을 통해 소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우리 베테랑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느낍니다. 이들이 기도하기에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들이 찬양하기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지금껏 지켜주셨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 후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본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음도 너무 감사하고 자신의 발로서 나올 수 있음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아들뻘 되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가끔 이렇게 제가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손잡아드리면 반대로 권사님들이 꼭 인사하실 때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마음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이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아프기에 본인이 연약하기에 그 주변 사람들의 작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상처와 도전과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반응해 주시고 야 내가 굵은 참지하고 있죠. 근데 넌 가시도 못 참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찔렸지만 내가 아팠지만 그 아픔으로 너의 고통을 내가 바라본다. 오늘도 너가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다리 저는 가운데 그 허리의 통증 가운데 피곤함과 곤고함과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왔던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피곤함과 곤고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경험했었는데 나도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해병대 친구가 택시를 탔습니다. 쫙 운전해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그 택시 운전수가 돈을 안 받고 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몇 개다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옛날에 군생활했던 해병이 더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를 데려다 주면서 처음부터 야 너 몇 기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했으면 그 병사는 내가 돈 내고 타는 거야? 고문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으아 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운전해 주시고 내려갈 때 돈을 받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해주시면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 병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병사도 알겠죠. 옛날에 군생활을 했었던 그 선배들이 더 거친 훈련과 더 어려운 것과 그것을 경험하고 더 긴 시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다가와주고 그들이 오히려 인정해주고 위로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오게 되고 또 그들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후배들을 만났을 때 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커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고 그 위로받은 자로서서 다시금 그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의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내용인 것이죠. 내가 군대 안에서, 내가 세상 안에서 이러한 아픔을 당했다. 내 아픔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 아픔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비역과 현역들이 같이 있는데 예비역 분들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진급을 할 때도, 때로는 진급을 하지 못해서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동일한 경험을 다 하셨지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겠구나,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진심된 위로가 있는 거. 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면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정말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은 더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 그래서 현역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겨냈었고 또 우리의 동료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군인들을 위로하며 또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를 위로케 하신 우리가 그 위로받은 자로서 오늘 믿음의 베테랑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신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우리 예비역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집안에 가가지고 영적인 전쟁과 치열함을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을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과 투쟁과 그것을 하면서 오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올 때까지 했었던 그 모습과 그 은혜의 자리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받는 그 사랑이 넘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 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요 떠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기에 어려움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만 또 누구를 주시냐면 성령과 위로자를 주시고 위로하는 사람을 우리 옆에 주셨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을 때 그 옆에서 구역원들이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금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주변에 기도하는 그 위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며 하나님 나라 그날 올라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파병을 가신 분도 있고 또 월남전에 가신 분도 계시고 전쟁터와 또 훈련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동 가운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 마취를 하기 그 직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 또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 힘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살소망이 끊어질 때가 사도 바울 가운데서도 나에게 있었다. 9절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또는 당신은 이제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큰 허락이 내가 이제 라고 하는 그때가 나도 왔었다. 바울도 있었고 심한 고난을 당해서 아 이제 내가 마지막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에게 올 때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러했었습니다. 9절입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어떻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 죽음의 순간과 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 가운데, 이 전투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주님만 주목하게 하셨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이 일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신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숨입니다. 훅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숨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껏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루앙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생기를 허락해 주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 기도는요 어른만 이렇게 위 아랫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베테랑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또 노인을 위해 기도하고 노인이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며 역사 기도의 삼겹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엄마만 아빠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장로님만 권사님만 목사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약한 기도일자라도 함께 기도하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은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전방에 있을 때 눈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차가 비교적 새 차였던 3, 4년 차의 새 차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차를 열심히 손세차를 이렇게 해주긴 했었는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눈을 털면 되는데 저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이었던 저희 집 꼬맹이 아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비 그 플라스틱 빗자루로 살을 잘 털어줬습니다. 번네트에 자국이 쫙쫙쫙 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손세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제 이 차는 세차할 필요가 손세차할 필요 없다. 왁스도 낼 필요 없다. 그냥 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그 도움이 저에게는 필요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가 털어준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좋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행할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어쩔 땐 방향이 좀 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과 계획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맞는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붙잡고 이루셨고, 예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예수께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예가 되니라. 예수,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의 역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는 확신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은 군인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우리 베테랑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군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 간증하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 가운데 믿음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요. 특별히 이번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 국군의 날은 올해 국군의 날 그 우리 MCF 회장 안수 집사님이 총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맨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무릎 꿇는 현역과 예비역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그 생명의 호흡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역과 예배역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과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차례대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지켜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져 원조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 각국을 원조하며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도 모자랐지만 저희는 맨손으로 일어섰습니다. 해외 선교사의 도움으로 복음의 빛이 전해졌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고 힘써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과 경제 불안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로 인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리사 이 난국을 해결해 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참된 자유와 인권을 찾아주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저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증언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군 76주년을 맞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랑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급기야 핵전쟁으로 비화할 초미의 사태 가운데 이에 반해 근간 동맹에서는 두 개의 국가로 즉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창하는 친북 좌파 세력들이 문분이라는 선동과 안보 불감증의 여파가 향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고 떨립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방위의 기본 원칙이고 평화는 말로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힘이 우려되고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이 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한치 앞도 예측 못할 안보 문제와 훼손되어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체성과 시장경제, 남북 간 대립 등으로 인한 민족의 무너진 성곽을 적시하며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주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였사오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평화적이고 복음화된 남북 통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경제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일로 다가왔습니다. 워낙에는 이번 선거에서 양 국가 간의 건국 인연뿐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로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자유민주주의 실공자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미동맹을 따질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민족과 역사를 조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부터 우리 군의 군목조들을 두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군 선교야말로 민족 봉화의 첩경임을 다 같이 인식하고 이 거룩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삶 속 깊이 파고든 사탄의 문화와 물질 만능의 만몬주의와 또한 각양각색의 음란함에 미혹되어 넘어지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백성이 되었나이다. 교회는 교회대로 주님 주신 풍요를 감사 대신 나태함으로 바꾸었고 주님과의 첫사랑은 식어졌으며 선교의 열정 또한 점차 그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인 군대로 자유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며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사오니 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선교 환경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과거에도 지금도 군 복음화의 말로 언제나 우리 민족 복음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요 방법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제 저희 모두 다시 선교의 열정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목 목사님과 선교사와 MCF 믿음의 간부들이 잘 연합함으로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민족 복음화의 귀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장차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군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통하여 이 땅에 고침받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국군의 날 기념일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육해공군 해병대 MCF 회원과 군에서 전문을 바치고 전역 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군과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KBMCF 회원 모두의 영적 부흥과 장병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 대한민국의 땅과 하늘, 바다 윗단 섬, 그리고 해외 폐방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MCF 회원들이 어디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 온전한 모습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젊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 예수님을 만나 신실한 믿음 용사로 변화되고 전역한 후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KMCF와 KVMC 회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장병들이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할 KMCF 회원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속한 군과 부대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KMCF 회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역 후에도 대한민국과 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KBMCF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비 회원 모두가 현역 시절 가졌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군 장병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기 위한 지혜와 용기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로하신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50여 명 국군 장병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 예,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3사 기독신문의 코람데오 회장이신 김현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갈래패 남성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구 건진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건군 이후 1년 8개월 만에 병력 6만 5천 명의 전투기 전차 한 대 없이 6.25 전쟁을 맞이하여 국가가 풍전등화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겨내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세계 6위로 우뚝 서게 하셨으며 우리나라의 방산장비가 세계를 향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군성기를 위한 생명의 시간과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정결하게 드립니다. 투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고난의 복음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국가 일조를 제청함으로 오늘 준비한 일부 행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건국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영과 진영으로 예배드린 이 국국 예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과 이 귀한 예배와 기도회를 주관하는 한국 예비역 기독군인 연합회의회와 이 순간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해에 영향이 없는 육해공군 해병대 장사병들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노심초사는 군, 용, 장, 사병들과 군 성실자들과 후원해 위해 그리고 이 복음, 이 성계 소식이 들어가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는 북한 동서 땅 독재정권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 형제 자매들과 지하교인들과 작금의 우리의 처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재물을 안고 있는 우리 조국 자유민주대한민국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